안녕하세요. 목동안 치과의 안상우 원장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아말감이란 재료를 아시나요? 치아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 충전물인데요. 아말감은 치과용 충전 재료를 의미합니다. 아말감은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으면서 매스컴에서 한창 주목을 받곤 했어요. 수은 중독 때문에 말이죠. 그럼 아말감은 정말로 수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것일까요? 오늘은 아말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말감은 내부에 은과 구리 그리고 주석이 들어가 있어요. 수은과 이 금속 물질들이 섞이게 되었을 때 경화작용, 즉 단단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경화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아 안에 아말감이 됩니다. 아말감을 경화시키기 위해서 수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수은도 액체 형태의 수은을 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수은이 액체이거나 수증기일 때는 몸에 해로운 것도 맞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치 아말감이 엄청 우리 몸에 나쁠 것처럼 느껴지시죠? 수은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수록 몸에 수은이 쌓이는 게 또 맞기 때문입니다. 들을수록 아말감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바로 수은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아말감이 수은과 섞인 다음에 경화가 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아말감에서 수은이 방출되거나 하지 않아요. 때문에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미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아말감이 수은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아말감은 치과의 다른 재료보다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치과 재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말감이 처음 사용된 때는 177년 전인 1826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177년 동안 아말감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가 되었다는 증례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아말감이 몸에 해가 된다는 증례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아말감은 매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좋은 치과용 재료입니다. 그럼 왜 아말감이 최근에 들어서 해로운 재료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 때문인데요. 우선 아말감이 경화가 되고 난 뒤에도 1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면 미세하게 수은증기가 나온다는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이 수은증기는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구강 내에 수은증기가 나올 정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마 구강 연조직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매우 뜨거워서요. 수은증기가 나오기 전에 아마 뱉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로 인한 수은증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돼요. 아말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충전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경계 부위가 깨지거나 해서 충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 제 치아입니다. 경계 부위에 어둡고 요 뒤에 부분에 충치가 보이는 것이 보이세요? 저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제 치료를 치료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꺾는다고 하죠. 저도 제 치아를 치료할 수가 없어서 언젠간 친구에게 부탁해서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아말감은 접촉한 부위가 어두운 색으로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다시피요. 심미적으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외한다면 아말감은 충전 재료로 매우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에는 아말감보다 더 좋은 치과 재료가 많이 나와 있고, 심미적인 요구 때문에 굳이 은색이 나는 아말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말감은 우리나라에서 치과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치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치과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지만 충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말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는 아말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치아색이 나는 글래사이노모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GI라고 하는 재료인데요. 아말감과 같이 수은이 들어가지도 않고 치아색이 나며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재료로 충전을 하려고 한다면 아말감보다 GI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말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말감은 치과병원의 수익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료이기도 하고, 수은이 들어갔다는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실된 치아를 수복시켜 줄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재료이기도 해요.
여러 이유로 아멜감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치과 병원도 있기 때문에 아멜감 치료를 받고 싶다면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치아 충전 재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 안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